어떻게 나를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구속대기셔서 너희들 앞에 머리 숙인다? 그거 꿈도 꾸지 마. 정반대야, 정반대. 예,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미디어 대표 9월 18일 결혼식. 이거는요, 제가 재판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청첩장을 돌리려고 모바일 청첩장을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어제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때부터. 이게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New Beginning 변희재 이세범. 9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이 재판부가 미친 짓 하기 전에 이미 이거 써놨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조리에 의문을 품고 살아왔던 소년 이세범과 그 부조리를 상대로 가장 앞에서 싸우는 영원한 청년 투쟁가 변희재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의 삶이 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축복받아야 우리의 결혼식은 권력에 의해 변질된 검찰과 사법부의 방해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발작하기 전에 이미 써놨다니까,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앞당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려는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마저 결국 탄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28일 날 내가 어디에 있던 저녁 6시 반까지는 서울대 연구원 웨딩홀 1층에 있겠죠, 저는 9월 28일 날. 내가 도른 놈이 아니고서야 무슨 뭐 결혼식 앞두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냐. 난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도주의 우려가.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는 결국 2심인데, 2심은 최종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징역형 처받은 조국은 정치를 왜 하고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근데, 저는 결혼식이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9월 28일까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무조건 8월 초 안에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지명철 탄핵 장시호 태블릿 조작 이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전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9월 28일까지는 무조건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대법원 최종심이면 상관없겠죠. 그럼 그냥 구속인데 2심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은 최종심까지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뭘 구속이냐고 이게. 증거인멸? 아니, 8년 전에 기소한 사건인데, 8년 동안 무슨 증거를 또 새롭게 만들었길래 무슨 증거인멸이야?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를 조작 날조한 거를 제가 8년 동안 잡아왔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것들이 저를 구속을 시키려면은, 증거인멸은 아예 말이 안 되고, 무조건 도주의 우려밖에 없는 건데, 그럼 저는 결혼식을 도망가는 놈이라고 얘네들이 선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수감이 됐을 때, 직계 가족의 결혼식은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경환 씨도 자기 딸의 결혼식에 3박 4일 나왔는데 저는 본인 결혼식이야, 본인 결혼식.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는 마음대로 8월 초중간에 구속을 때렸다 이겁니다. 그럼 저는 9월 28일 날 결혼식에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대까지 한 20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나간다고 내가 법무부에 요청했을 때 얼마나 웃깁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켜 놓고 나 결혼할 테니까 나갔다 올게요. 그럼 내보내줘? 그럼 아예 이것도 내보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지, 구속을 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은 난이 결혼식에 내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내가 고민한다는 게그 얘기거든요. 저런 것들한테 내가 요청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제가 총선 때문에 이미 한번 연기했잖아요. 5월에 한 달을 연기했는데 이걸 또 연기해? 이거를? 그래서 지금 예상치 않은 변수가 이게 하나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 결혼을 앞세워서 구속되기 싫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수감 생활에 대해서 제가 워낙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고, 난 아직도 서울구치소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하여튼 저도 이 부분 대해서는 단지 나 결혼하니까 잡아가지마 이게 아니라, 나도 하여튼 이걸 갖고, 내 최대한 명분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예훼손 사건, 명예훼손 사건도 내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야. JTBC 법인이야, JTBC 법인. 법인에 대해서 내가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문제제기한 걸 가지고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결혼식 앞두고 구속을 시키기 뭐 하자는 것들인 거, 뭐 하자는 것들이야. 하여튼 뭐 이것들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를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구속대기셔서 너희들 앞에 머리 숙인다? 그거 꿈도 꾸지 마. 정반대야, 정반대. 나는 결혼을 활용해서 너희들의 그 양아치성을 내가 전 세계에 알릴 난그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구속시키면 벌벌 떨고? 아니, 구속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서. 이제 니네들이 이제 구속돼봐야지 정신 차리겠지.